KKOM 내보내. 시청률. 그 아프리카 신기능 나왔다던데? 예. 별풍선 개수에 따라서 채팅을 칠 수 있게끔 하는. 코트야, 이거라도. 감사합니다. 팬카이 고맙습니다. 예. 아, 진짜 이게 좀 풍선을 오늘 좀 유도를 좀 해야 돼요. 왜냐면은 저도 이틀 잘 쉬었지만 쉬면서 어쨌건 트루먼 쇼를 했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한 어떤 보상 심리 뭐 누가 시킨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이쁨 받으려고 이렇게 노력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리고 예. 이렇게 알렸으면 여러분들도 뭔가 이제 조금 이제 소비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좀 해야 돼요. 주장을 하지 않으면 정말 안 싸도 되는 방송이라고 여겨버리기 때문에 너무 힘들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만큼은 여러분들 좀 이제 수요일부터 또 열심히 또 달려야 되는 또 한 주가 시작됐잖아요. 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예, 게이지를 좀 야무지게 잘 채워주시면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얘기죠. 도웨이 내보내. 도웨이. 아, 감기가 걸렸나? 그 좀 춥긴 추웠어. 대구에서 올라올 때. 아니요, 가만히 보는 건빵도 욕 먹어야 돼요, 이제는. 왜냐면은, 재채기 오지게 하네. 잠시만. 아, 이제 가만히 보는 건빵도 욕 먹어야 돼. 왜냐면. 아, 진짜. 이제는 팬가입을 좀 해야죠. 이제는 팬가입하고 이제는 진짜 좀 시청료도 내가 양심적으로 좀 이제 소비도 하고 그래야지. 어떻게 합니까 진짜. 그렇지 않아요? 예, 이제는 좀 팬가입도 좀 하고 그렇게 해야지. 언제까지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 자동으로 나와. 아, 우리 모모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모모님 입벌국에 정말 감사합니다. 모모님. 모모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보내. 내보내. 반항하는 새끼들 내보내. 딱 얘기해 줄게. 니네 없어도 방송할 수 있고 오지마. 진짜야. 나 오늘 좀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야겠다. 이렇게 해서라도 채워서 나도 컨텐츠 맘 편하게 하고 싶지. 컨텐츠 시작도 전에 뭐 천 개도 못 채우고 막 진짜 빌빌거리면서 그렇게 어떻게 텐션이 오르길 바래. 뭘 보고 대체. 탱이가 나왔어. 술 먹고 왔죠. 트릉아 고맙다. 아, 트릉이가 이번에 선물해준 그 저거 갖고 와봐 랄프야. 나 맥주인 줄 알았어. 되게 맛이 특이하더라. 랄프랑 나랑 먹어봤는데 콜라에다 약간 커피 탄 느낌이던데? 이 콜라도 아닌 것이 커피도 아닌 것이 오묘하더라. 커피 소다. 커피 소다를 한 박스를 우리 집에 선물해줬어요. 예, 요거 누가 보면 술인 줄 알겠네. 예. 탄산 커피 처음 먹어봤어. 코트야. 맛있더라. 현직 자택경비원도 분족해가면서 풍선다 이 사람들아 조금이라도 쏴. 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세야 고맙다. 그라 목소리인 줄 내보내. 재미도 없고 아주 그저 불쾌하고 저런 그 음흉하고 장영이는 만나게 해보라. 트릉이 고맙다. 술 먹어서 오늘 딱 천 개 야무지게 쏘네. 고마워 트릉아.
트릉이 좀 봐봐요. 본받아 봐요, 여러분들. 진짜 저에 대한 그 얼마나 그 사랑이 담겨 있습니까? 말로만 팬이고 뭐하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그 하루의 노잼 시간, 그 이 새벽에 이 꼬리 미동이라도 하게 해드리고 즐거움 드리고 어떻게든지 재밌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개인 방송 갈고리 내보내. 씨발년들 꺼져, 오지마. 나 오늘 강경하게 나가야겠다, 이 개새끼들아. 꺼져. 채팅을 치지 마 그냥. 채팅 칠 자격도 없어, 개새끼들아. 나쁜 새끼들, 진짜 못돼 처먹은 새끼들. 오늘 그날 아니야. 안 까칠해. 할 말 하는 거야. 솔직히 오늘부터라도 이렇게 뭔가 좀 쏘는 분위기를 만들어 놔야 나도 이번 주에 더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예. 알아서 쏴준다?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예. 아 진짜 그렇게 해야 돼.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무례하는 노현님 감사합니다. 100개 노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라고 이러고 싶겠냐고. 맞지, 인정이야. 정말 킹정이야, 킹정. 예. 제덕인 내 보내. 오프닝을 2시간 하건 8시간을 하건 알바노 꺼져, 오지마. 개미털기 들어갑니다 오늘, 이 씨발놈들. 예. 소비 안 해? 근데 거기다가 채팅창에서 깝쳐? 개미털기 들어갑니다. 예. 꺼져, 오지마. 얼마 만에 온대 배달? 랩이야? 이게 좀 빨라요. 아 오늘부터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로 나는 정말 예 이제 좀 떳떳하게 좀 풍유도도 좀 하고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예. 보고 있습니다. 10분 내로 올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니, 분위기를 좀 잡아놔야지 이게. 안 그러면 저도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손님 개동이 되셨습니다. 아 우리 개동이 어서 온다. 개동이 어서 와. 개동이 어서 오고. 고맙습니다. 오늘은 진짜 뭐 약발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는 오프닝 때 솔직히 게이지 한 5-60%만 채워줘도 좀 약간 민심으로 채팅창에서 올라오는 뭐 오늘은 좀 약발방 좀 보고 싶다 이렇게 약간 좀 그런 의견이 대다수다 그러면은 그렇게 좀 유기적으로 좀 가고 싶어요. 진짜로. 컨텐츠 경매를 좀 빨리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그건 또 아니에요. 컨텐츠 경매를 했는데 첫 컨텐츠가 게임이 나와버리면 뭔가 방송이 붕 뜨는 듯한 느낌? 용기 있는 사람이 없어. 오늘만큼은 진짜 내가 치킨 뜯으면서 방송 정말 정주행해야겠다, 경건한 마음으로 방송을 보는데 컨텐츠 경매를 했는데 내가 별로 원하지 않는 컨텐츠가 나왔어. 그러면은 이제 채팅으로 조금 뭐라고 하다가 결국은 내가 이 판에 낄 수도 없는, 100개도 쏘기가 힘든, 그러니까 뭔가 좀 거기까지는 미치지 않는 거지 행동력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뭔가 좀 김빠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두루두루 다들 좋아할 수 있는 것들을 처음으로 좀 채우고 그 다음은 이제 부가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느낌으로 가야 돼요. 아 트릉이 100개 고맙다. 약발방 뭐 솔직히 약발방 한 지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저도 하면 좋죠.
그러니까 무임승차라고 눈치 주는 것보다는 저는 좀 오늘 약간 일가를 하는 거죠. 예, 그냥 안 싸도 되는 방송처럼 여기는 진짜 소비 안 하는 시청자들한테도 오늘 좀 제가 좀 주장을 하는 거죠. 예, 결국 나도 이게 일이고 여러분들 이제 일상 속에서 즐거움을 드리고 내 방송을 보는 시간이 지금 인생으로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내가 요즘에 내가 내 코트 방송 보는 시간이 약간 좀 하나의 루틴처럼 됐다면 이제는 좀 팬가입도 좀 해주고 이제는 조금 소비를 좀 해달라 라고 일가를 하는 겁니다. 예. 우리 형님 뭘 해도 즐거운데 누가 지은 요리야 황마. 트릉이 고맙다. 감사합니다 진짜. 예, 팬가입 고맙고요. 쌈배한테 피고 슬 이제 먹방 하고 그러고 나서 예, 오늘 또 콘텐츠 뭐 할지 여러분들이랑 좀 이렇게 얘기해서 예, 갑시다. 오기재지 고맙습니다. 눈깔 무서워. 사진 좀 바꿀까요? 네. 예, 저는 솔방만 하겠습니다. 자, 합방을 하더라도 뭔가 좀 그 자연스러운 뭔가 좀 명분도 있고 뭔가 그런 합방을 하면 하지. 예, 무작정적으로 그냥 누군가랑 같이 방송을 해야 되는 그런 강박으로 방송을 하고 싶진 않아요. 예, 그래서 솔방이 저력 있다 이것을 제가 계속 밀고 가겠습니다. 가장 좋은 게 사실은 이제 솔방을 좀 하다가 좀 계속 이 체제가 계속 유지가 돼서 시청자분들이랑도 좀 뭔가 더 끈끈해지고 좀 더 이게 유대가 좀 더 쌓여서 이제 팬심도 좀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방송으로 발돋움해서 나중에는 이제 합방을 해도 뭐 괜찮겠다 싶으면은 그때는 하겠죠. 제 나름대로 아예 그냥 합방 자체를 막 저버리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예. 뭔 말인지 알겠죠? 아, 예전에 이제 뭐 짬통주 뭐 이런 거 하려고 했었는데 안 하길 잘했다. 안 하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벌써 왔네.
마크 뭐 말씀하시는데 마크 뭐 판이다. 전 사실 그냥 진짜 마크를 떠나서 그냥 아프리카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사실 관심도 없고 이제는 그냥 팬들이랑 좀 계속 이제 솔방 예으로 가는 게 예. 가장 나다운 방송이고 사실은 예 제가 뭐 합방으로 뜬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아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뭐 마크 왜 안 하냐 뭐 합방 왜 안 하냐 뭐 다 똑같은 얘기예요 예 뭐 좋은 뭐 타이밍과 뭐 그런 게 있으면 하지 않을까요 예 4시 반에 일어나야 돼서 이어폰 꽂고 먼저 눕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개동이 100개 4시 반에 일어나야 된다고? 어서 자거라 자, 아무튼 뭐 그 외부적인 그런 얘기는 이제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답은 정해졌고 딱 봐도 지금 제가 방송할 때 어때 보여요. 예, 뭐라도 솔방에서 뭔가 더 할 수 있는 것들을 막 찾으려고 하잖아요. 예, 그러고 있을 땐 외부적인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게 예, 좋다. 어떻게 보면 사실 다 한때예요. 그게 그 시류에 편승해서 이제 뭔가 하는 게 흐름을 탄다라는 것도 장점으로 볼 수 있겠지만 결국 그 판이 식거나 뭔가 거기에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그거 나름대로도 굉장히 좀 뭐랄까 좀 현타가 오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솔방. 예,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항상 방송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랑 나눌 때는 제가 또 추구하는 게 있는데 이제 그걸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 솔방 자체만으로도 좀 즐거워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또 계시기 때문에 예, 더 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이제 방송을 해나가면서 시간이 이제 계속 흐르겠지만 그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서 저도 이제 과오가 있기 때문에 뭔가 계속 증명하면서 살아야 돼요. 뭐냐면 이제 뭐 사건 사고 없고 그런 어떤 마찰 뭐 그런 트러블 잡음 이런 것들을 좀 없이 그냥 좀 그렇게 좀 계속 오래 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야 뭔가 인식도 개선이 될 거고 그러지 않을까요? 예. 뭐 먹방하고 그러고 컨텐츠 할 겁니다 여러분들. 닥쳐. 그냥 바퀴던 아니던 형아가 뭐라던 다 좋아.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오늘 강퇴당한 분들이 좀 많네요. 뭐 비로그인으로 보고 계시겠지만 계속 그런 태도라면은 앞으로도 저희 방송에서도 소외당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쥐약 처먹은 소리는 이제 그만하시고 여러분들도 예. 이제 심술 부리지 말고 예. 땡깡 피우지 말고 갔으면 합니다. 예. 나 오늘 그냥 채팅 관리 안 할래. 하지 마. 채팅 관리라는 게 이게 쉽지 않지. 눈알 빠지게 채팅 보면서 그거 걸러내는 것도 쉽지 않지. 되도록이면 이제 내가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좀 알아먹고 그거 자꾸 그거에 자꾸 반하고 뭔가 반기든 애들은 예, 왕따 시키면 그만이야. 못 섞이게. 예.
광우님, 태훈아 나도 돈 많이 벌어올게 사랑한다. 아, 저도 사랑합니다. 광우님은 그래도 얼마 전에 제 방송에 좀 꽤나 몇천 개씩 쏘시면서 이렇게 좀 했던 것 같은데 맞죠? 고맙습니다. 코트야, 누가 10만 원을 쓰래? 집안의 굴러니는 해피문화 상품권을 별풍선으로 바꾸라고. 아주 좋습니다. 예. 해피문화 상품권도 좋고요. 틴캐시도 좋아요. 예, 틴캐시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이 진짜 작았네. 이게 양이 뭐가 작아? 이게 얼만데? 순살이라서 플러스 4,000원이거든요. 오랜만에 먹어보네. 곱네. 주지 바사삭이요. 네. 야추 바사삭. 네. 오랜만에 맛 좀 보겠습니다. 펜가이베고 합니다. 질방 질청하세요. 건강하시고 또 놀러 올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그 고추 바사삭이냐? 예. 그 소스에 찍어 먹으면. 소스에. 예. 소스가 두 개 있네. 코트야. 고블링 소스 푹찍 먹게. 제가 너무 BBQ 맹신론자라서 너무 BBQ만 처먹어서 그런지. 다른 치킨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네, 존중을 아예 그냥 안 해왔어요. 이제는 네, 조금 열린 마인드로 다른 메이저 치킨들을 좀 맛봐야 되지 않나 그런 마음에서 네, BBQ 말고 오늘은 야추 바사삭 네, 시켜봤습니다. 코트야, 마블링 소스 진짜 듬뿍 찍어서 먹어봐. 마블링 소스가 뭐야? 연한 게 마블링 소스일 겁니다. 왜 이름을 이름에 이름을 야블 마블링 소스라고 했지? 뭐 이게 마블링인가? 네, 그게 마블링일 거예요. 이게 마블링이고. 요거는 둘 다 냄새 똑같은데? 나는 한 고블링이에요. 고블링과 마블링. 여기 이제 고블링이고 여기 이제 마블링. 알겠습니다. 먹어봅시다. 고블링은 좀 맵다고 합니다. 이게 매운 거고. 그래요. 먹어봅시다. 국내에서 이 정도 이거는 이제 뭐라 그러지? 그 시그니처. 시그니처지. 제일 잘 나갑니다. 여기 제일 잘 나가. 예. 원래 나는 이제 국내 그 순살만 먹었었는데. 예. 국내 최고 그 시그니처구나. 이게 요즘 뭐 치킨이나 뭐 피자나 요즘 다 그냥 뭔가 마케팅 자체를 신제품이 나오면 어그로만 끌려고. 롯데리아가 약간 좀 그런 케이스야. 그죠? 이거저거 존나 내놔. 그러다가 하나 시그니처 터지면은 그걸로 계속 연명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야. 어그로만 존나 끌어. 근본 있는 뭔가 그런 신메뉴가 개발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래도 그럴만한 게 이제 더 이상 나올 맛이 없어. 정말 그죠? 예, 치킨 우리나라만큼 또 치킨 좋아하는 나라가 별로 없잖아요. 먹어볼게요. 요거는 이제 뭐 고블링 한번 찍어보고 고블링. 예. 암내 나는데? 뭐야 이거? 그 약간 향신료가 좀 강하네. 이거 암내 나네 약간. 오히려 좋죠. 약간 인도 느낌, 탄두리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나네요. 예. 굉장히 좀 자극적입니다. 치킨 자체도 염지가 많이 되어 있는 듯한 느낌. 예. 한 입 먹고 난 저는 바로 후회합니다. 아, 씨발, BBQ 시킬 걸.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고블링 소스가 좀 이제 뒤에서 약간 좀 매콤함이 좀 이제 올라오는데 아 BBQ 처먹을 걸. 예. 이게 얼마죠? 이게 비싸요. 2만 2천 원인가 할 거. 에이, 씨발 치킨이 2만 2천 원이야?
봄이 지고야. 아니 24,000원이요. 어? 뭐라고? 24,000원이요. 24,000원? 이거 이 메뉴가? 예, 24,500원. 그러면 배달료까지 해서 얼마야? 2만 거의 한 27,000원 되죠. 미쳤다 씨발. 치킨 한 마리 거의 3만원 돈 되네. 맞아 이거? 이게 뼈는 25,000원인데 순살로 하셔가지고 4,000원이 더 하게 됩니다. 아니 물론 살수율이 더 있다고 치지만 어우씨 이건 좀 아닌데. 다 넓적다리살이겠죠. 아 24,000원 좀 심하다. 마블링 소스에 찍어 먹어주시오. 보니까 기름을 쫙 빼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에 튀기면은 굉장히 겉이 바삭해지고 그럴 텐데 이거는 그냥 정말 딱 좀 특이하네. 기름 옷 아 그죠 튀김 옷 묻혀놓고 그걸 갖다가 구워버린 느낌. 맞잖아. 애초에 그렇게 만들잖아. 그죠? 시간 조금만 지나면 바로 눅눅해집니다. 지금도 살짝 눅눅해졌어요. 특이하긴 한데 자주 먹을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거기다가 이게 24,000원이면은 이건 좀 이제 마블링 소스라고 합니다. 이게 좀 고블링 소스, 이게 마블링 소스. 맛자 들어간 게 이게 마요네즈 섞어갖고 약간 크리미하고 뭔가 좀 느끼함이 확 올라오네. 아 그래서 마블링 소스구나. 아 24,000원 진짜 확실히 선 넘은 것 같네요. 씨발놈들. 아니 맛없는 건 아닌데요. 아이 소스 둘 다 맘에 안 든다. 요거는 암내나고 요거는 존나 느끼하고. 아니 씨발 이게 시그니처 메뉴라고? 이해가 안 가네. 이 돈이면 씨발 비비큐 하나에다가 거기다 치즈볼까지 추가해서 먹겠다. 아, 그러니까 이걸 먹는 사람들이 다 틀렸다 이건 아닌데 제 입맛에는 요건 24,000원짜리도 아닐 뿐더러 뭐랄까요 그냥 굉장히 좀 짜고 제 돈 주고는 안 먹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제 입맛에는 좀 안 맞습니다. 아 집에 양념치킨 소스 없냐 랄프야? 그거 오버랜드 상에서 버렸는데 머스타드나 뭐 양념치킨 소스나 불닭 소스나 차라리 그런 걸 좀 갖고 와봐라. 다른 소스에다 먹자. 이거 못 먹겠다 나는. 이 소스가 굉장히 좀 뭐 아니면 도식이네. 제 입맛에 안 맞네요. 갈릭 디프린 소스? 이거는 피자 소스잖아요. 다 갖고 와. 핫소스. 김치도 있니? 김치? 김치 있어요. 김치 좀 가왔나? 미안합니다. 이거 어때요? 스리라차 소스? 이건 피자 먹었을 때 나오는 갈릭 디프린 소스. 핫소스. 좋아. 코트야, 스리라차랑 케첩을 섞어서 먹어봐 형. 스리라차 한번 먹어볼게요. 스리라차.
마블링 고블링 꺼져. 이게 훨씬 낫네. 아, 이 스리라차가 훨씬 낫네. 깔끔하고 느끼하지도 않고 이상한 암내 같은 것도 안 나고. 김치. 라면 물 올릴까요? 코트야, 1415 없어졌죠? 이거지. 이거지. 훨씬 낫다. 이거야. 내 스타일. 오, 진짜 맛있다. 어, 이거지. 이거지. 아, 라이프야. 예? 하나 줘볼 테니까 김치 치킨 먹어봐라 이거. 맛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아, 진짜. 코트야. 이분이 김치 치킨의 창시자인가요? 김치 치킨 먹을게요. 맛이 없으면 맛이 없다고 얘기해. 예. 아, 좀 김치는 좀 많이 올리지 마세요, 형님. 조금만 좀 올려주세요. 먹어봐. 이거. 먹어봐. 맛있지. 싸가지 없다. 훨씬 나. 훨씬 나. 처음에 김치 맛이 싹 올라오면서 그 닭의 약간 고소함이 느껴지면서 잘 버무려지네. 그래. 이거라니까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 진짜 맛있어서 저도 먹는 거예요. 오버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먹을 거에 진심이기 때문에 거짓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거네. 진짜 마블링 소스 먹어도 맛있어요. 진짜요. 김치 좀 더 가온나. 존나 맛있네 이거. 뭐 저같이 이런 지금 뉴 미디어에서 예? 이 뉴 미디어 업계에서 저같이 먼지 같은 놈 입맛에 누가 이런 걸 내놓겠어요. 그냥 나만 즐겨야지. 형님 그래서 메토드 스타입 사셨나요? 메토드 환불했습니다. 와. 아, 진짜 맛있다. 이거다. 라면은 뭘로 드릴까요? 라면은 뭐 약간 사리곰탕 같은 거 좋을 것 같은데? 사리곰탕? 맑은 거. 맑은 거 그거 튀김우동밖에 없냐? 나 쓱 먹게. 맑은 건 없네요. 튀김우동밖에 없어요, 맑은. 그래. 튀김우동 드려요? 아니. 너구리, 새우탕, 열라면, 참깨라면.
튀김우동, 육개장, 불닭볶음면, 안성탕면, 신라면. 신라면이요? 신라면 다 먹은 것 같은데요? 신라면 없어? 저도 이 짜장 범벅도 있어요. 열라면. 열라면. 아, 괜찮네. 맛없으면 진짜 이렇게 안 먹습니다. 괜찮은 맛있어요. 괜찮은 조합이에요. 이거 아무 의미 없네. 열라면. 나 치킨은 그만 먹을게. 응? 예. 치킨은 그만 먹을게. 왜요? 라면 먹어야지. 치킨이랑 라면이랑 이거 다 먹을 배가 안 나와 지금. 이제 열라면 먹어야지.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에어프라이어에다가 싹 해가지고 먹으면 굉장히 크리스피하겠네요. 예. 네. 아, 좀 기다리겠습니다. 나이 드니까 폼 떨어졌네. 아, 많이 먹는 거는 많이 먹는 거랑은 이제 좀 진짜 그 맛을 즐기는 거랑은 좀 다르죠. 예. 좀 사료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김치요? 요거 곰곰? 아니 저 비비고 김치. 비비고 김치 자체가 그냥 존나 맛있는 것 같아요. 예. 맛있네. 스리라차를 라면에 뿌려 먹으면 진짜 신세계임. 님만의 신세계. 예. 도전하고 싶지 않고요. 예. 개소리 하지 마시고요. 예. 자. 열라면. 커피포트 사다 놓으니까 진짜 금방 익네. 아, 전 컵라면 작은 컵만 이렇게 사다가 이거저거 해가지고 샀는데, 아, 작은 컵이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 딱 좋아. 봉지라면 하나 끓이면은 그냥 뭔가 대용량 같은데, 조그만 거 약간 감질나게 좀 먹어줘야 좋은 것 같아. 피자를 먹건 뭐 치킨을 먹건. 아, 열라면 맛있네. 맛있네.
아, 그러게 이제 좀 치킨을 좀 많이 남겼네. 와 근데 치킨 진짜 27,000원 진짜 선 넘은 것 같다. 생각할수록 존나 열받네. 그러니까요. 그냥 집에서 그냥 이제 치킨 튀겨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집에서 좀 뭔가 해먹기에는 하면서 이게 맞나 싶을 거야. 맞아. 차라리 집에서 치킨 먹고 싶으면은 그냥 사세 윙봉 사가지고 그거 그냥 에어프라이어에다가 해먹는 게 가장 제일 낫지 않나? 그죠? 뒷정리하기도 힘들고. 아, 끝. It's over. It's over. 예. 요거 이제 랩에 잘 싸놔가지고 내가 방송 끝나고 에어프라이어에다 야무지게 먹을 수 있도록 예. 잘 좀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It's over. 예. 아, 잘 먹었습니다. 결론은 뭐냐? 결론은 뭐냐? 굽네, fuck you. 네.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요. 코트야. 나이프 오줌 시즈닝 두개제. 오줌 시즈닝. 네. 항상 다 처먹고 나서 돈 아깝다고 지랄한다. 아니지. 진짜 먹으면서 와 이건 진짜 돈 안 아깝다 여러분 진짜 이 정도 막 가성비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음식이 얼마나 많은데요. 최근에 감자탕을 굉장히 고평가했어요. 왜냐면은 진짜 고기 양도 많지 거기다가 시래기 같은 거 저기 어? 밥에다 싸 먹어도 좋지. 음? 남은 국물 싹 다 모다가 어? 팔팔 끓인 다음에 그거 그냥 국밥처럼 먹어도 좋지. 거기다가 이제 살짝 잡아가게 해가지고 볶음밥처럼 이렇게 해서 먹어도 너무 좋지. 거기다 김가루 뿌려갖고 먹으면 그냥 한 끼 뚝딱이지. 그래서 전 감자탕이 어? 괜찮네 싶더라고. 어. 가격이 크게 변동이 없잖아요, 걔네들은. 진짜로, 예. 쌈배한테 피고 그러고 나서 컨텐츠 하겠습니다. 오늘 첫 컨텐츠는 역시나 오늘의 이슈입니다. 오슈 저희 카페 한번 쓱 둘러다보고 예. 회원수 약 11만 4천 명이 하는 예. 이 대형 커뮤니티가 돼버렸죠. 예. 오슈 한번 쓱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컨텐츠를 좀 투표를 해갖고 예. 그렇게 해서 오늘 방송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 너무 비호감인가봐. 내일 다른 걸로 바꿔드릴게요. 담배 빠르게 폈습니다. 시작할게요. 칠게요. 공포 게임 좀 알아봐라. 컨텐츠 경매에다가 넣어놓을 만한 것들 좀 넣어놔. 찾아봐. 아 그리고 저 갑자기 또 이제 저기 어제 집에서 침대에 누워서 이제 또 방송에 대해서 고심을 했는데 아 고심 끝에 컨텐츠 하나 또 생각을 했어요. 불행 배틀. 예. 그 불행 배틀을 한번 할 거예요. 제목만 정해놓고 좀 세부적으로는 아직 안 했는데 예, 좀 불행 배틀 한번 하려고요. 예. 시작하겠습니다.